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은 우리식, 북이 얘기하는 우리식이 뭔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북은 이제 북의 사회주의 제도가 소련 중국과 다른 우리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보 진영 일각이나 또 보수 진영에서도 북의 사회주의를 기형적인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주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에서 얘기한 우리식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좀 깔려 있는 그런 인식의 표현이라고 보이는데요. 북이 말하는 우리식이 어떤 의미이냐, 그리고 우리식이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북에서 말하는 우리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식이라는 그걸 분석하기 전에 그럼 우리식 아닌 것이 어떤 것들이 역사적으로 근래 역사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어서 뭐 왜 있었느냐, 그래야지 우리식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식을 또 봐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온 사회주의 모습이 누굽니까? 칼 막스 아닙니까? 칼 막스가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막 산업화가 돼가 시장화도 되고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가 맹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없으면 칼 막스가 안 나왔죠. 사회주의가 막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막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막스가 얘기하는 첫째 사회주의는 계급투쟁을 위한 사회주의입니다. 여기에서 계급투쟁을 해야지 착취계급을 무너뜨리고 프롤레타리안 없는 계급이 이제 인간처럼 세상에 살고 있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마크스 앵겔스의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회주의가 제일 처음에 나타난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시장문화가 더 심화되니까 빈부 차이가 자꾸 나타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빈부 차이 때문에 계급의식이 생기가 계급투쟁이 유럽에서 생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에 이게 넘어와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공산주의적 사회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같이 살고 이렇게 함으로써 계급의식이 서로 생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그냥 인민들이 모여라 모여라 아무 그래도 하나도 안 모이거든. 그래서 공산당을 조직해가지고 당을 따라와라 이렇게 한 것이 당이 정권을 가지고 당을 따라라 이게 소련에서 만든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거든. 근데 소련까지만 해도 프롤레타리아트 딕테이터십 무산자 독재라 하는 이런 개념인데 그때는 프롤레타리아 그러면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농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부 농민들 뿐이거든. 거기에다가 중국은 큰 변란이 있었어요. 100년 동안 유럽에 의해서 착취되고 당했잖아요. 그 아편전쟁 1840년경 그때부터 시작한 100년 동안 그렇게 국가적인 수모를 당했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되돌릴까 하는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사회주의로 변했어요. 이게 계급 사회주의에서 민족주의 사회주의로 변한 중국을 위한 사회주의라 이래서 이제 중국적 사회주의는 중국 인민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죠. 인민은 모든 중국 사람을 다 포함시키가 인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적 사회주의는 인민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내에서도 이 큰 변당 등소평가가 일어났어요. 사회주의를 하다 보니 경제성장이 안 되거든. 그 등소평이 나타나가지고 쥐를 잡는 데는 흰 고양이나 검은 고양이나 쥐만 잡으면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실리주의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추구한 게 중국의 경제발전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
또 사유재산적인 요소 이런 것을 얼마든지 도입해 가면서 했는 것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보면은 수정사회주의 한 것이 등소평입니다. 김일성은 이제 거기에서 가미된 것이 그 사람도 굉장히 민족적이고 그렇지만은 일본한테 식민 생활을 자기가 체험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나온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식 사회주의다. 그런데 그때는 주체 사상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주체식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에 의해서 우리 민족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다가 그게 우리식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김정일 때 나왔습니다. 주체사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에서 모든 것을 배워온 것이 정부체제의 정부의 이 정치 이념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배운 것은 개인과 개인의 자질과 개인과 개인의 관계의 자질, 그러니까 사회의 자질, 이것과 국가의 자질, 이걸 구분해서 봤어요. 주체사상에서는. 개인은 그 의식성, 자주성, 창의성, 이걸 가져야 된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배워야 된다. 의식성이라는 건 목적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혁명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변하는 국내외 사정에 적응하는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식성, 자주성, 창의성 이걸 겸한 개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주체사상입니다. 교육도 그렇고. 그러나 개인과 개인 관계는 사회가 아닙니까?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평등의식이나 다양성이 상당히 인정됩니다. 거기에서도 정당 안에 다양한 것도 인정하고 이 사회가 가져야 하는 덕망, 미덕, 규율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식 주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민족주의입니다. 민족 전체입니다. 그 주체 사상은 민족 사상입니다. 민족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사람 중심이 있다가 그 다음 민족 중심으로 되네. 민족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켰냐면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를 하나를 위하여 하는 그런 정신 가지고 연결을 시키뇨.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그래서 북을 옳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 전체 전체 하나 그 관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실현되느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교육을 시키가 사람을 전체를 위한 사람 전체를 걱정하는 사람, 전체에 봉사하는 사람, 이 사람 만드는 것이 주체 인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는 평등이 중요하고 정치적으로는 자주가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는 자위가 중요하고 이런 자멋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 안 하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 동네끼리, 우리 개인끼리 각각 이제 우리끼리 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 이런 주체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국민을 그냥 따라오라 이게 아니고 국민을 앞장세워가지고 당이 뒤에 따라가는 것이 북에서 얘기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입니다. 이제 사회주의 역사 이런 것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나라가 자기만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또 자기들 독특한 또 자기 제도를 운영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뭐 소련식, 중국식, 조선식 다 이게 다 우리식 아닐까 그런 개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보는 거고 그 북도 북 자체의 그 뭐 계급 구성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어떤 뭐 민족적 현황에 근거해서 사회주의를 꾸리고 운영해 왔던 과정 그 자체가 조선식이고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이제 명명했던 걸로 그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북에서는 주체 사상이 이렇게 확립되어 나가는 과정과 같은 흐름으로서 이제 우리식이라는 개념이 정립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식이라는 게 정돈이 되었다는 것은 주체 사상이 그만큼 구체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우리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식이 또 변하죠. 중국에도 아까 등소병까지 얘기했는데 요새 시진핑에 와서는 유교식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외교정책도 유교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도 그렇게 변하는데 북도 세대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념에 치중을 했고 이념적인 우리식, 둘째는 자주 자위적인 우리식, 그것 때문에 무기 개발도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탄 위시에서. 그 다음에 셋째는 그 경제적인 생활이 윤택하지 않은, 그건 또 셋째 지도자 김정은이 몫이죠. 그렇게 이제 변해왔습니다. 사회의 기본 풍조 또 정책 노선으로 이렇게 개념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정치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습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제가 농사하는 걸 하나 예를 들죠. 요새 사실 지금 2021년 대풍년입니다. 자연재해도 없었고 2019년에 풍년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풍년입니다. 아마 650만 톤 이상 알곡을 생산할 겁니다. 그것도 봐도 이제는 화학비료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제가 재밌는 걸 하나는 어디서 읽었는데 보니까 논에 김 메고 하는 이런 거를 사람 손으로 이제 안 해요. 맥이라는 고기 있지 않습니까? 맥이라는 고기를 넣어놓으면 그게 잡초 다 뜯어 먹는답니다. 그리고 우렁이라고 하는 달팽이처럼 생긴 우렁이 그것도 넣어놓으면 그렇게 다 한대요. 그리고 오리가 또 밭에 논에 들어가서 잡초를 다 먹어버린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 또 그래가 성공했다는 것을,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선전 많이 하는 것,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사회에서 주체 그럴 때 그 미장원의 여성분들은 더구나 북에 가서 미장원에 가보십시오. 머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번호가 있어요. 머리 딱 번호가 그 8가지인가 10가지인가 이랬는데 나는 6번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걸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체 사상에서 봐서 건전한 머리를 건사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합니다. 우리 주체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게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처럼 또 다른 나라처럼 빵이나 바다나 우유나 이렇게 해서 아침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럴 형편이 된다 그래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체 의식주의에 어긋납니다. 북에 요새 건물들도 많이 올라가죠. 그 살림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우리식으로 만듭니다. 음악도 우리식으로 하고 민족주의적인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도 우리식을 하면서 그게 이제 배움의 대전당이라고 인민대학습당 평양에 있는 거기를 가보십시오.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지붕은 기와를 놨어요. 그렇게 큰 걸 기와를 다 놓고 안에 들어가면은 냉방장치에다 현대 건물에 밖에서 보면은 우리 민족의 특유성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게 주체 건축법이죠. 이발 헤어스타일부터 건축부터 이런 데서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주체적인 음식을 개발 많이 하고 선전도 많이 하고 좋다는 거를 자랑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국가에서 큰 김치 공장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김치를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인민들이 배급을 타가 가고 그렇게 합시다. 생활에서 주체적인 혹은 우리적인 그 특성을 나타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정치에서 자주, 군사에서 자위, 군사 분야 요즘에 특히 이제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군사 분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반도 지형에 맞는 군사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것도 아마 그런 네. 그 지향의 반영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사드를 남쪽에서 이제 갖다 들여와 가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낮게 날아가는 그런 그를 지금 실름 다 해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사드가 거기에 있어도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교 분야에서는 이게 어떻게 드러나나? 그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의 외교를 벼랑끝 전술이라고 막 규정을 했거든요, 그동안. 예. 근데 이제 우리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외교 분야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그 들어가기 전에 통일 문제를 항상 앞세웁니다. 통일된 우리 조선반도가 외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학자들은. 그런데 통일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얘기고, 주권국가를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쓰는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식 정치 체제의 건축하는 모습입니다. 그 남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러면 손잡고 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면 큰 마찰이 없고 빨리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그걸 미국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북에도 또 우리식을 추궁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남쪽 정부가 가지 않으면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은, 그 북의 우리식이라고 하는 그 기조가 외교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대미다, 대남이다, 대중국이다, 대유럽이다, 여기에 대해서 북에서 우리식이라고 하는 표방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 어느 나라에도 의존해가지고 우리의 안보나 경제를 막히는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또 그렇게 안 함으로써 경제교류나 이런 것도 대등한 위치에서 할 거고, 중국과 조선 사이에 안보 체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안보의 동맹국으로서 활약을 할 거고, 중국이 기선을 잡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최근에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남쪽에 있는 통일 문제 전문가들 뭐 이런 쪽에서는 그 경제가, 북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쭉 들어보면 절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 예.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예, 중국은 중국을 위해서 중국이 중국식으로 합니다. 그 중국식으로 하는데 사회주의에 철저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남아있는 사회주의 조선이 중국한테 상징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중국 북경과 관계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각 성에서 평양과 어떤 관계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볼 자료도 별로 없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걸 찾으면 자료가 얼마든지 중국 쪽에서 찾아와야지요. 자, 요 주제에서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 사회가 북한의 우리식 노선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울 점이 많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그 외세 의존에 대한 그 정치 풍토가 워낙 오래 되어 있고, 지금도 그것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국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대주의 사상을 없애야 됩니다. 북에서는 처음부터 사대주의 사상을 제일 근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첫날부터
이승만 대통령 첫날부터 사대주의 사상에 오늘날까지 발이 묶여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사대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이유도 없이 어설프게 넘겨준 전시작전권, 이건 하루라도 빨리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걸 안 가져오면은 자주적인 외교도 군사적인 전술도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의 국가로서 체신을 유지하되 뭐 국가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그런 나라가 유엔에 가입해가지고 지금 있다는 이런 걸 우리가 잘 외교를 하고 또 경제적인 압력도 넣고 이래서 이걸 되돌아 와야 되고 통일을 위해서는 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통일도 평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